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매기킹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진 건강했는데 당황스럽네요. 물고기가 죽은 원인을 찾기 위해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심한 게 물리거나 다친 흔적이 있네요. 지느러미가 뜯겨 나간 것을 보니 어제 저녁에 큰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메기는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물어 죽일 정도로 싸우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싸우는 과정에서 급소를 공격당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싸운 메기킹 같아요. 지느러미에 물린 자국과 상처가 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해줘야겠네요. 출혈이 생긴 물고기는 후시딘을 발라주세요. 세균, 박테리아 감염을 막아줍니다. 치어 상태에서 사람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는 물고기에게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면역력이 약해 2차 감염 증상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최대한 빠르게 발라주고 수조에 넣어주세요. 너무 팔팔해서 발라주기 힘드네요. 발라줄 때 절대 아가미에 발라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작은 메기는 강에 돌려보냈습니다. 아픈 메기는 치료 후 강으로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아픈 물고기를 강에 살려주면 99.9%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감염 증상이 생기면 다른 물고기에게도 영향을 주죠. 건강한 메기와 아픈 메기를 분리해서 키우겠습니다. 최대한 메기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수초 고인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메기, 퉁가리, 빠가사리 같은 종류는 고인돌 설치가 좋습니다. 야행성 물고기는 낮에 돌 밑에 숨어 있습니다. 야간에 사냥하기 위해 돌틈에서 나옵니다. 메기킹을 옮겨주겠습니다. 메기킹이 고인돌 밑으로 숨었네요. 메기킹 친구들도 옮겨주겠습니다. 아픈 메기킹은 포비돈으로 매일 소독해줍니다. 많이 걱정되는 것은 메기 치어가 많이 걸리는 에로모나스 폐혈증으로 변화될까 두렵네요. 에로모나스 폐혈증에 걸리면 수산용 히트마이신 2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최대한 경과를 지켜보다 투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